자, 그것과 연결시켜 나가면서 니르바나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한 법문 중에 하나가 내 몸뚱이는 이 몸뚱이는 우주자연에서 잠깐 빌려온 것이라서 내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참 난데 그 마음은 난 줄 모르고 몸뚱이가 난 줄 알아가지고 몸뚱이가 먹여달라면 먹는 거는 잘도 먹어. 짜장면 먹어달라면 짜장면 먹고 국수를 먹어달라면 국수 먹고 냉면 먹어달라면 냉면 먹고 내가 음식점 아는 게 음식 아는 게 가루 음식밖에 없으니 지가 아는 것밖에 말 못해. 다른 건 모르니까. 내가 국수 같은 걸 하도 좋아하니까 해국이라고 지었거든. 국. 그러면 오늘만 먹는 게 아니고 오늘 먹었는데 내일 배가 고파 안 고파? 내일 또 먹고 모레 먹었는데 또 먹고 계속. 나는 1년 가봐야 텔레비전 안 보는데 요즘은 뭐 보고 또 보고를 보고 또 본다나 어쩐다나 막 먹고 또 먹고 보고 또 보고 하는 짓들이 맨날 그것만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크게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다 이 말이야. 통곡을. 왜 통곡을 했습니까? 금생에 나와서는 내 몸뚱이를 나로 알지 않고 내 마음을 무언가 니르바나를 위해서 살다 가겠다고 하는데 딱 어머니 젖을 먹고 이 우주의 오타각세 기운을 맡으면서 잊어버렸어. 여기서 하나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이 죽었거든? 이 앞에 있는 사람 죽었다면 기분 나빠하니까 내가 죽었다 이 말이야. 해우기가 죽었어. 떡 죽었는데 염라대왕한테 갔다 이 말이야. 염라대왕은 뭘 가지고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내고 극락 보낼 사람 극락 보냅니까? 니르바나로 갈 사람은 그건 염라대왕은 꼼짝 못합니다. 니르바나로 가는 사람은 염라대왕이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 미국 놈 오면 왜 나와 할 거고 아니면 한국 사람에서 아이고 어디로 모실까요? 이럴 거요. 니르바나의 세계에서 온 건 분명히 그럽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그럼 염라대왕은 뭘 보고 저 지옥 보내고 뭐로 보내? 뭐를 보고? 점수로가 있어. 점수가. 여러분들은 그 저 서울대학 갈 때는 보통 수능 점수가 90점 이상이라 해야 돼. 그죠? 수능 점수를 30점쯤 맞아놓고 서울대학 간다면 그거는 약간 좀 맛이 간 놈이야. 그건 맛이 약간 갔어. 많이 갔지. 그럼 점수 따라하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딱 눈 감는 날 우리 잠재의시라고 하는 염라대왕이 채점을 합니다. 이 세상 일평생 사는데 저 사람 점수가 얼마냐? 30점 이하는 어디로 갑니까? 완전히 다이렉트 지옥입니다. 직행입니다. 직행. 아주 지옥으로 그냥 바로 논스톱입니다. 그럼 80점 이상은 어디로 옵니까? 완전히 극락으로 바로 직행입니다. 그것도 완전 논스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니르바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관을 한번 봅시다. 불교에는 우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난 남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성경에는 창세기 편에서 끝에 복음까지 다 봐도 우주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지구에 대한 얘기만 나왔습니다. 지구. 지구만 가지고 얘기가 됐어요. 부처님 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를 말한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에는 해가 돌아간다 그랬습니까? 땅덩어리가 돌아간다 그랬습니까? 예? 물리학 시간엔 화장실만 돌아다녔나? 어떻게 된 게 그거 대답이 없어. 분명히 천동설이와 하늘이 돌아간다 그래서 태양이 돌아간다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아간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땅덩어리가 돌아간다고 반대를 주장한 게 누구요? 코페르니쿠스죠. 코페르니쿠스는 그걸 주장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어. 사형당했다 이 말이에요. 화형당해서 화형 불로 태워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완전히 실증을 한 사람 누구요? 갈릴레이 갈릴레오죠. 그럼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그 말 한마디 했다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일평생 집에서 못 나오는 요즘 유신헌법에서 나온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못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집 밖에서. 그러면은 지금 과학은 뭐라 그럽니까? 이 땅덩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법계에 많고 많은 수억 만 뭐 조 경 해 양 쭉 나간 많고 많은 별 중에 좁쌀할 만한 별을 우리 지구라 그럽니다. 지구. 그죠? 그 지구는 아주 조그만한 게 태양둘레를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 그랬죠?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재행무상이라 그랬죠?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제자, 행할 행자라는 건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땅덩어리는 태양계를 돌고 태양계는 더 큰 은하계를 돌고 은하계는 더 큰 은하계를 돌고 큰 은하계는 은하계를 돌고 전체가 돌아가지 지구만 돌아가거나 태양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돌아가고 있다. 전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전동설을.
요즘에 와서 과학계가 깜짝 놀랐죠. 미국에서 달나라 암스트롱인가 썬덤스트롱인가 타고 올라간 그 아폴로 11호가 갔다 와서 뭘 세웠습니까? 팔만 대장경 연구소를 설치했어요.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에 전 세계 가장 최첨단 과학기술센터에 아폴로 11호가 갔다 와가지고 아폴로든 뒤폴로든 옆폴로든 그건 관계가 없고 아폴로가 갔다 와가지고 팔만 대장경 연구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불교학자들은 마치 과학이 불교를 다 증명해 줄 걸로 알지만 과학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코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불교를 받쳐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엔 뉴턴이 물리학은 고전물리학이 됐다가 지금은 불확정성 원리를 거쳐가지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 와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입자가 파장이고 파장이 곧 입자다. 즉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세까지 과학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면은 과학의 그러한 세계에서 심지어 토인비 교수 같은 세계적인 석학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세계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불교만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괴테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느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신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있는 신을 보겠느냐? 내 마음을 닦지 않고 어떻게 바깥에 있는 마음을 닦겠느냐? 아니 조금 더 얘기해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떡 죽어갈 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누구요? 지금 금세기 최고 물리학자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딱 죽어갈 때 제자들이 쭉 모여가지고 박사님 아인슈타인 박사는 윤회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건 불교신도였습니다. 불자였습니다. 어쨌거나 세계에서 앞서 나간 학자들을 석학들은 다 불자들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아닌 놈도 있지. 그건 약간 맛이 갔거나 어째 잘못돼가지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앞서 가보면은 심지어 바둑을 잘 두는 누구요? 일본 교포 조치훈인가 김치훈인가 하여간 무슨 치훈이든 간에 조치훈이도 다음 생에 뭐 될 거냐 하니까 그 바둑에 그런 성자에 올라간 사람도 다음 생에는 정말 수행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 올라가면 보여. 올라가면 보여. 응?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죽어갈 때 제자들이 박사님 다음 생을 당신은 믿는데 다음 생 태어나도 물리학자가 될 겁니까? 하니까 아닐세 나는 다음 생 태어난다면 차라리 막노동꾼이 될지언정 과학자는 안 될 걸세.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왜요? 몇 년 전 얘기 아니냐 이 말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내가 미국 플랭클린 대통령에게 건의해가지고 원자 폭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연료를 만들고 보일러를 떼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져가지고 찰나간에 십수만 명이 죽어갔어. 지금 합천 경상남도 경상북도인가 남도든 북도든 그러가야 뭐 어쨌든 간에 어쨌거나 경상도 합천에 가보면은 여자들은 거의 다 그때 아버지 따라 탄광에 갔다가 지금도 손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도 덜덜덜 떨면서 남자들은 그래도 그 원자폭탄 꽃같이 맞았는데 걸어다녀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여자는 원자폭탄 떨어졌거나 죽을 때 100이면 100명 뒤로 넘어져 가슴을 위로하고 넘어진다 이 말이요. 남자는 엎어져. 저 마산 앞바다에서 모든 바다는 똥물 오줌물을 다 받아들이지만 시체는 안 받아들여. 시체가 떠내려오는 거면 여자는 가슴을 위로 해서 떠내려와. 남자는 등어리를 위로 해서 떠내려와. 이게 음양의 원리야. 그래 원자폭탄 떨어질 때도 여자는 전부 다 어린애들이 그냥 뒤로 벌렁 자빠지니까 그 원자폭탄 그 공기를 다 마시기 때문에 지금도 못 일어나. 그게 음양의 원리를 알고 보면 묘하거든 그게. 그게 묘하지 않아? 죽어가면서도 뒤로 가슴을 위로 해서 눕고 남자는 엎어지니까 그게 업이요. 업. 오줌을 싸는 걸 봐도 오히려 여자가 숨을 것 같은데 여자들은 사람을 빤히 벼랑박을 뒤로 하면서 빤히 보고 싸고 남자는 숨길 것 같은데 벼랑박으로 숨고 싸거든. 그게 참 묘한 이치야. 그거 보면 아주. 그럼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이요 거기서 하는 말이 업이 남아노니 그런 말만 나오면 그냥 웃어. 그냥 웃어. 응? 부처님 어려운 조사어록 나오면 맹하니 응? 꼭 저 뭐처럼 해서 있고. 그럼 아인슈타인 박사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원자폭탄은 삽시간에 수십만 명을 죽었다. 봐라. 내 마음을 먼저 닦아서 과학을 발전시켜야지 마음은 안 닦고 과학만 발전시키면 인간은 과학이 노예가 돼가지고 이 나중에 컴퓨터가 너하고 칼 부리면서 싸워하면 그냥 싸워야 되는 세상이 와.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내 마음 닦는 수행자가 될 걸세. 여러분들도 오늘 니르바나 니르바나 니르바나의 정진대 법회 니르바나라는 법문을 듣는 사람이라면 나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닦는 수행자의 길을 한번 걸어지이다. 왜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남자로 태어나고 딸내미는 죽어서 여자로 태어나면 아버지인 줄 모르고 다시 부부가 돼서 아들 딸을 낳고 어머님이 죽어서 여자로 태어나고 아들이 죽어서 남자로 태어나면 어머니인 줄 모르고 또 부부가 돼서 날 보고 만일 내 어머니하고 응? 붙어가지고 아들 딸 낳으라면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거 할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린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냐? 내 육신 눈만 믿고 마음의 눈을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마음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르바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살은 원력에 의해서 살고 중생은 엄력에 의해서 산다. 보살은 인을 중요하고 중생은 과를 중요한다. 이걸 가지고 오늘 법문의 결론을 삼아 나가겠습니다. 산당정야 좌문 적저요요 본자연 하사섭포 성하는 여장천인이라 나 태어난 홀 그노가 참나르냐 태어나 잠깐 동안 나라고 이름 터니 눈 감고 죽고 나서 나라는 자 어딜 갔나 나 오하이미 답을 보살은 원력에 의해서 살고 오늘 여기 와서 느낀 게 참 주지스님 원력도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삽니다. 크, 법사 스님 한 분 모시는 게 그거 쉽지 않아.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스님들 보살님들 가서 한번 모셔와봐 그분들. 응? 여기 앉은 나도 보살님들 오라고 했다가 호락호락 잘 안 올걸? 응? 한 분 모시기가 쉽지를 않아. 원력이 있어가지고 총무원 사태가 저럴 때 이러한 그 참 마산 창원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 그 원력에서 살아보자. 그럼 원력과 음력이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즉 열반과 니르바나와 생사윤회, 업장과 니르바나의 차이는 과연 어떠한 것이냐?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백정 노릇을 했고 고기를 팔고 그냥 별별 짓을 다 했는데 한마디만 아주 우스갯소리 하고 넘어갈게요. 여 김해공항 여긴가 김해공항이요. 여기든 어쨌든 간에 김해공항 앞에 보면 저 보광원이란 절이 있죠. 그죠? 그 절이 법광명보살이라는 사람이 불갈비집 하던 그 집이요. 그 집이. 근데 그 양반이 원양어선을 했거든. 원양어선을 해서 아주 원양어선이라는 게 뭐요? 고기 잡는 업 아니요. 그죠? 그 보살이 돈이 많아가지고 절에 불공하러 오면 무슨 불공이요? 고기 잘 잡게 해달라는 불공이지. 무슨 불공은 무슨 불공이요? 그럼 축원을 어떻게 해야 돼? 고기 잘 잡게 해달라 할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그래. 그죠? 그래, 이제 초세 스님이, 아이고, 이거 녹음 다 되는데 초세 스님 날 보고 또 뭐라 하게 생겼네. 지금 살아 계신데. 초세 스님이 떡 축원을 하는데, 네, 한번 해볼게요.
바다 잔잔 그물 가득 고기 왕창 집어라. 하여간 오케이. 바다 잔잔. 바다 잔잔하고 그물 가득하고 고기 왕창 집안은 아 그게 무슨 박수 칠 일이고 아이고 참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할 소리가 있어서 이 범 꺼낸 거요. 부처님이 그러면 어떡하게 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깨서 그때 들어줘 들어준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모르는 세계가 있어. 바다는 잔잔하고 그물 가득 고기 왕창 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원력과 음력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요번에 제주도에서는 원명사라고 하는 절에 저렇게 참 부처님이 좋대. 정말 저런 좋은 부처님을 천부를 무슨 쟁이가 무슨 쟁인 쟁이요 기독교 쟁이지 쟁이가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광신자가 기독교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 쟁이가 망치를 들고 와서 부처님을 870분을 망치로 그냥 부숴가지고 모가지를 다 부러뜨려놨어. 모가지를 무참하게 부러뜨려놨어. 그래 하도 마음에 안 됐어서 내가 스님들을 모아놓고 법대 출신이 둘인데 스님 저러한 놈들을 저걸 어떻게 응?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인원을 하니까 그 법대 출신 그 스님이 뭐라고 하는 거면 선원장 스님 왜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막 신심이 콱 떨어집니다. 와 신심이 콱 떨어지요. 아 부처님은 뭘 합니까? 그런 놈의 새끼를 그냥 망치 가지고 어? 망치질을 할 때 그놈을 모가지를 확 잡아 빼가지고 어? 시궁창에 콱 쳐넣어버리지 왜 그냥 부수도록 가만 놔둡니까? 이것과 이 얘기와 바다 잔잔 그물 가득 고기 왕창한 것과 우리 같이 들어서 원력과 음력의 차이를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듣고 가더라도 본전은 됩니다. 무슨 본전이야? 완전 흑자지. 100% 흑자지. 그럼 그 차이점을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 스님 보고 하는 말이 스님이 법에 대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나보다 훨씬 맑을지 몰라도 부처님 법은 내한테 아직 까마득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래. 우리 비유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신창원인가 발창원인가 양말창원인가 무슨 창원이든 하여간 창원이가 신고만 하면 5천만 원이 5천만 원. 그죠? 서로 잡으려고 그래 서로. 경찰들도 아 그 양반 덕택에 나도 가는 데마다 자꾸 신문을 해. 응? 그래도 생긴 게 아주 험상궂게 안 생기니까 나는 그냥 가라고 착착하지만은 조금 그 죄 없이 인상착이 안 좋은 놈들은 노상 가는 데마다 붙들려. 서로 잡으려고 하는데도 창원이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결코 창원이는 나쁜 살인범도 아니고 강간범도 아니고 어쩌다가 잘못됐구나. 부처님 우리 창원이 신창원이든 발창원이든 어쨌거나 우리 창원이 안 잡히게 해주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먹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춥진 않은가. 그저 아들을 위한 걱정만 하지 신고할 생각도 붙잡을 생각도 아무 생각도 없어. 그걸 뭐라 그래 우리말로는? 그걸 자비라 그래. 자비. 자기 아들엔 자비가 나와. 그럼 부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당신 얼굴에 망치질을 하더라도 자비심만 나오지 이놈의 새끼를 모가지를 삑삑 돌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부처가 아니여. 부처님 제자들 행복한 줄 아십시오. 부처님 법에는 벌이라는 게 없습니다. 벌이라는 게 없어요. 신장님, 팔부 신장님에게는 벌이라는 법이 있지만 부처님께는 당신에게 망치질을 했든 칼질을 했든 아이고 이놈의 자석 그 업 얼른 소재하고 청소하고 참여해가지고 어서 부처를 이루어라. 마치 신창원이 어머님이 소중한 아들이듯이 부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전체 소중한 외아들이지 어느 중생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건 왜냐? 왜냐? 원력이 되어버렸으니까. 원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뿔따구가 나고 화딱지가 나고 막 남편하고 한바탕 싸워가지고 막 이혼을 할까 삼혼을 할까 사혼을 할까 오혼을 할까 할 때 비닐봉자리를 가지다 입김을 콕 불어가지고 자기 입김을 나온 걸 비닐봉자에 싸가지고 저 실험관에 실험실에 가서 보면 우리 입김에서 무슨 색깔이 나와? 예? 검은색이 그 내 테이프 귀동냥이라도 했구만. 응? 검은 색깔이 나와. 검은 색깔이. 반대로 여러분들 법문하고 이 8일 동안 니르바나의 정진법회 하는 동안에 비닐봉다리를 가지다 입김을 콕 불어가지고 색깔을 보면 무슨 색깔 나와? 흰 색깔이 나온다. 흰 색깔을 우리 불교 용어로는 뭐라 그래? 광명이라 그러죠? 광명. 그럼 백색으로 꽉 찼는 색에 광명으로 꽉 찬 색을 니르바나라 그러고 흑색으로 꽉 찬 색에 암흑이 색을 뭐라 그래? 지옥이라 그러고 우리 인간은
백색 50%, 광명 50%, 흑색, 검은색, 즉 암흑 50%, 반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핸들을 잡고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니르바나 쪽으로 한번 핸들을 돌려봅시다. 어떻게 돌려? 검은 색깔을 흰 색깔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니르바나라 그런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일평생 몇 생을 두고 세세생생을 두고 오로지 중생들을 신창원 어머님이 소중한 아들 생각하듯이 우리들을 외아들 보듯이 봐주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찹창들 그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그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 한번 귓구멍에 놔보는 것만 하더라도 불자로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알고 싶으면 오늘 저녁 가서 죽어보면 안다 이 말이야. 죽어봐. 딱 집에 가서 정말 해국스님 법문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알아볼 수밖에 없다. 오늘 죽어봐요. 딱 죽어보면 맞는가 안 맞는가. 딱 죽어보면 내 인생 점수가 얼마인가. 즉 흑색을 80% 이상 가진 사람은 염라대왕 앞에 딱 가면 30점밖에 안 난다. 그럼 30점은 암흑이 세계로 그냥 가고. 그럼 또 백색이 70%인 사람은 극락세계로 딱 부처님 세계로 바로 가고 45점, 50점쯤 되는 놈들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그런데 이게 아리송한 놈이서 한 40점이 될똥말똥하는 놈이 있거든. 염라대왕이 너 이놈 지옥으로 보내려니까 이게 좀 약간 그렇고 어? 좀 점수가 약간 높고 그래서 그런 놈한테 물어봤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딱 여러분이 그래 될똥말똥 그래 꼭 응? 저 지금 저 벚꽃이 필똥말똥 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될똥말똥 한 이번 8일 동안 잘해서 버쩍 올려놓으라 이 말이오. 염라대왕이 떡 보니까 너희놈 지금 지옥으로 갈 것도 같고 인간으로 태어날 것 같은데 너희놈 이 세상에서 뭘 했느냐 하니까 염라대왕님요 저는 이렇게 참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떨떨떨 내달다 아직도 거짓말하는 업이 저렇게 많으니 저 업경대를 가져오너라. 업경대라는 건 뭡니까? 명경대, 멍경대. 그건 요즘 말로 우리 개인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비디오 필름입니다. 비디오 필름 오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찍히고 내 목소리가 그냥 녹음되듯이 염라대왕 앞에 있는 우리 정신세계에 있는 테이프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늙어 죽는 날까지 한마디, 한 행동 요만큼도 빠지질 않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서 그것이 탁 펼쳐질 때 당당할 수 있는 사람만 죄를 지으십시오. 당당할 수 없거든 난 참회를 하십시오. 가능한 적게 지으십시오. 그래서 염라대왕이 너희놈 이거 봐라 하니까 아이 부인도 모르는 게 전부 다 나왔어. 부인도 몰래 해놓은 게 몰래 어디 가서 술 한번 먹으면서 어떤 여자 만나서 잠깐 무슨 짓 한 것도 다 나왔다 이 말이야. 다 나왔어. 그래 그놈이 하는 말이야. 염라대왕님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 줄 알았으면 좀 일찍 말해줄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찍히는 줄 알았으면 열심히 살지 내 이렇게 살다 올 놈 아닙니다니까. 염라대왕이 뭐라고 했어요? 이놈 좀 패라. 이거 좀 패라. 전생에 나갈 때도 이번 한 번만 보내주면 내가 정말 잘 살다 오겠다고 이렇게 찍히는 걸 내가 봤으니까 이번에 나가면 정말 정말 잘 살다 오겠다 해놓고는 이번에도 또 이렇게 살다 오는 또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나올 때 이번만큼은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내 마음의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에 숨겨진 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니르바나를 위해서 정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맹세하고 맹세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잊어버려 두고 보고 또 보고는 죽으라고 보고 또 보면서 기도하러 오라면서는 요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빠져 어쨌거나 잘 빠져. 이거 해가지고 주지스님 좋을 일 없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이런 법문이라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는 문화명자 면삼도 하고 견화형자 덕에 타자리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주지스님 인연된 사람이 어디 지옥 갔으면 거 가서 그거 꺼내려면 더 힘드니까 지금 하나라도 더 좀 건져주려고 원력을 세우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양식을 쌓는 시기란 내일 어느 스님이 하시든 모레가 어느 스님이 하든 들어보면 거기에서 어디에선가 마음의 양식을 건질 게 있습니다. 많이 많이 나오십시오. 응? 병원에 입원한 요량 하라 이 말이야. 병원에 입원한 요량 해. 병원에 입원하면은 무슨 개돈 받으러 갈 거야. 무슨 어디 뭐 노래방을 갈 거야. 어디 놀러 갈 거야. 병원에 입원한 요량 해. 옛날에 어떤 신임이 공부하다 타락해가지고 퇴속을 해가지고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소주로 한 명 들고 돌아다니다 보니 푸주관 앞에 황소 불알이 걸렸어. 그놈을 이제 안주로 해서 떡하니 실컷 먹어놓고는 소주인이
감 내서 안주 감 내서 하니까 암소 잡은요랑 하소. 암소 잡으면 불알이 없거든. 암소 잡은요랑 하라 이 말이야. 암소 잡은요랑 해. 이번 전 이르바나 정진 법회 하는 동안은 아 암소 잡은요랑 하면 안 될 일이 없어. 어디 누가 어디 가자 그러걸란 야야 암소 잡은요랑 하자. 응?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니르바나에 가는 방법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나를 따라서 이해해 보십시오. 이. 이. 누가 이해했어? 누가 이해했어? 몰라. 여러분들은 누가 이해했는지를 몰라.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라는 별이 생긴 이후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8명 중에 한 분이 소동파요. 소동파가 젊어사에서 우리나라만 한 큰 고우를 맡아서 그 원님으로, 그건 원님이라도 임금이나 다름없지, 원님으로 가서 천마디가 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나보다 똑똑한 놈이 있으면 나오라. 나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다스릴 필요가 없다. 그분에게 맡기고 난 간다. 아무도 못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고을 안에 도를 통한 큰 스님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라. 가서 모셔오라. 그러니까 예, 저 어떤 스님 모양으로 조그만하니 땅땅하게 생긴 상총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처럼 생겼다는 말은 붙인 말이오. 그거는 없는 말이오. 그래 빨리 가서 모셔오라. 그러니까 가보니 상총 스님이 괭이를 딱 괭이질 하면서 조그만한 스님이 괭이질 하고 있으니 스님이 상총 스님이요 하니까 내가 상총이요. 아 우리 고을 원님께서 이리래서 빨리 오라고 합니다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소. 이 몸뚱이가 난 줄 아는 사람한테는 원님 다르고 일반 백성 다르지만 난 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라서 마음에는 원각선 중에 절친소하고 평등성 중에 무피처라. 어? 마음 세계 우리 정신 세계는 완전 평등인데 누가 누구를 오라가라 한단 말이오. 그러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말을 많이 덧붙여가지고 아 쪼깨나게 생긴 중이 그까진 놈은 원님과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말을 덧붙였다 이 말이오. 아 그러니 그냥 이놈이 뿔따구가 나서 당장 말을 대령하라 해서 말을 타고 쫓아가가지고 하보니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거든. 턱 말해서 내려서 인사소개를 하면서 떡구뻑 해놓고는 나는 친가요 나는 저울이라 이 말이오. 저울 당신이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 저울질 아는 사람이오 하니까 상총스님이 농사를 이리 짓다가 어? 몇 끈이나 되는가 확 맥혔어. 우리는 두뇌에 있는 거 가지고는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때의 소동파가 하는 말이 아, 내 머리로 익힌 거는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몸뚱이로 익혀놓은 학문 가지고는 인생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처음으로 무릎을 딱 꿇고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상총선사 말씀이 니르바라에 들어가는 바로 비결이더라. 상총 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유정설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눈이나 귀나 이런 몸뚱이 가지고 듣는 소리 가지고는 안 되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듣고 마음의 귀로 들을 줄 알아야지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몸뚱이는 잠깐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려줘야 된다. 여기에서 소동파는 애를 써가지고 무정설법이란 내 마음 하는 마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나를 따라서 이해할 줄 아는 거 분명히 이해할 줄 아는 여러분들 주인이 있었으니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양식으로 삼느냐면은 어려움을 양식으로 삼고 자기 자신이 업장을 받아들여버릴 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성질이 안 맞으면은 이혼할까 하지 말고 아 내가 저 남편한테 저렇게 못된 짓을 했거나 저건 내가 한 그림자가 오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저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좋다 받아버리자. 시어머니가 그래도 며느리가 말 안 듣거들란 아 내가 저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된 빚을 져가지고 저거 받아버리려고 저 며느리를 많고 많은 여자 가운데 내가 택했구나 아이고 부처님 법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마음이 넓어졌구나 그래 내가 받아버리마 그래 미안하다 내가 내 마음의 바다를 키우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허물은 내가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 언젠가는 내가 수행자가 되어서 언젠가는 나도 스님이 돼가지고 마음을 깨달아서 저런 법이 없는 세계에서 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한 번 큰 춤을 춰버리라 이런 원력을 세우려거들란 선걸란 있게 하고 익은 것은 설계하라 텔레비전 보는 것은 푹 익었고 그저 놀러 다니는 것도 푹 익었고 법문 드는 건 설었고 도를 닦는 것도 설었고 기도하는 것도 설었으니 선걸란 있게 하고 익은 걸란 설계하자. 그러면 선 것을 잊게 하려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해야 돼.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 걸 뭐라 그러죠?
헛노력이라 그래. 헛노력. 헛노력. 관세음보살 한다고 그냥 당장 됩니까? 관세음보살 기도하는데 아가씨 때 연애하던 그놈의 자석 생각나지. 그렇게 돈 물 생각나지. 그냥 누구한테 얻어 그냥 욕 들은 생각나지. 별별 망상 다 나오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연한 걸로. 그냥 하십시오. 한 번이 참관세음보살을 부르려면 만 번이 헛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고 한 번이 참절을 하려면 만 번이 헛절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 헛절이고 헛관세음보살이지만 부처님 눈에서 볼 때는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도 성취가 되고 있고 암흑의 세계에서 니르바나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는 아름다운 세계였더라. 이 무엇고 헌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니르바나 정진 법회 기도에 동참한 공덕으로 전생이나 음생이나 삼생에 지은 죄업 봄는 녹든 녹아지고 보리심은 증장하여 마음에 먹은 소원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성불 하여지다 나 모하이미 답을 성불하십시오.